집해봤는데 보겠습니다. 한예슬은 여전히 멋지구나. 수목금은 꼭 보는 걸로. 뭐 머리가 지끈거려도 드라마는 본다. 본방사수 하셨고요. 오, 인간이란 대부분 말을 하는 짐승들일 뿐이다. 온갖 망언이 횡행하는 요즘 세태에 딱 맞는 대사일세. 네. 이게 다 뭡니까, 교수님? 아,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거든요. 네. 네. 그 혼자 살다 보면은 이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잖아요. 네. 아무도 없는데 사람 소리도 안 나면 너무 적막한 거예요. 저도 이제 싱글 라이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있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 소리가 안 나면 그게 참 좀 견디기 힘들 순간이 있어서 그래서 TV를 항상 켜놔요.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. 그러면 이제 사람 소리가 나면 좀 약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취미 삼아서 그 이제 뭐 주중에 드라마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. 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보신다고 합니다. 분석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러면 네. KBS 드라마 평가 좀 해주세요. 네네, 저희 뭐 거의... KBS, 네, KBS는 네. 전통적으로 그 대하사극하고 이제 네. 주말극이 강세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은 대하사극은 좀 없고 안타까워요. 주말 드라마는 뭐 거의 최고점을 이제 찍고 있죠. 예. 네. 그리고 최근에 그 지금 이제 수목극 하는 그 닥터 프리즈너. 네네네. 네, 굉장히 그 시청률로 잘 나오고 엄청 재밌어요. 네. 그 제가 또 지금 남궁민 배우 되게 좋아해요. 네네. 소재도 되게 참신하잖아요. 이게 의사 드라마인데 감옥에 가는 네네. 거니까. 그리고 월화극 그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 국민 여러분. 그것도 소재가 사기꾼하고 경찰의 팀. 잘 알고 계시네요. 네.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. 아니 최시원 씨랑 이유영 씨가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희한하게 어울리더라고요. 네. 아니 우리 KBS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? 네. 전 살다 살다 이런 아 이분이 왜 물리학장가 했더니 드라마를 물리게 보는구나.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재밌는 드라마의 스토리라인하고 그 아주 훌륭한 과학 이론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내적인 완성도가 높은 네. 스토리일수록 재미가 많거든요. 아~ 네. 사실 그런데 툭 까놓고 네. 얘기해서 네.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건 아침마당 아닌가요? 아~ 맞습니다. 네. 네. 매일 아침 아침마당 봐주실 거죠? 네,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마당 꼭 예, 봐야죠. 아~ 예. 저희가 8시 25분에 하는데 일찍 일어나셔야 보는 거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근데 뭐 TV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1인 가구들이 우리 이종필 교수님도 그냥 적적하니까 TV를 틀어놓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실제 그냥 틀어놓는 시간 말고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얼마인가. 이 조사가 있는데 네. 1인 가구들 평균 TV 시청 시간이 3시간 10분이에요. 아~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3시간 10분을 딱 그 텔레비전 앞에서 일과를 보내는 거거든요. 거기서 밥도 먹고 친구랑 전화할 때도 그거 보고 하고 잠도 거기서 스르르 잠드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길어지죠. 이게 65세가 딱 넘어가면 여가 시간 중에 TV가 1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11시간 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